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수영하러 갔는데 벌써 7번째예요. 아, 너무 아쉬워요. 끝날 때도 아니거든요. 아직도 판 잡고 발차기 하면서 팔 돌리기 하고 있는데 둘 다 동시에 잘 안 돼요. 한 세네 번 한 다음에 물 먹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한 평균 세 달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와! 달팽이다. 진짜 큰 달팽이. 근데 얘 한계가 있어. 사람들이 모르고 밟을 것 같은데? 야, 너 내가 옮겨줄게. 여기로. 여기로 가. 잘 지내라. 아, 달팽이는 저기 풀숲까지 가는데 한 달 걸렸을 수도 있어. 한 달은 오버인가? 인생이 처음으로 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속초에서 사는 요즘이 그렇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재밌고 행복해서 사실 저는 난 굵고 짧게 살자주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수영 재미나게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세 번 하셨는데 몇 번 해야 돼요? 다섯 번.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시간은 9시 좀 안 됐습니다. 오늘은 좀 길게 물속에 있었어요. 선생님이 영상도 진짜 많이 찍어주셨어요. 좀 두렵네. 아, 근데 다음이 마지막이거든요. 한 두 달 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행복하게 수영을 하고 시작을 하니까 정말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설악산에 봐서 꼭 전기를 받는 느낌? 굉장히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돼요. 행복한 하루 만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아니, 내가 파도인가? 제가 이거를 제대로 찍어본 적이 없어요. 파도 같아요. 근데 설명이 한 개도 없어. 오늘 올릴 영상 업로드하고 내일 올릴 영상 자막이랑 다 달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저한테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7월 11일 지금 5시 15분이네요. 왜냐면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이 있거든요. 그때 언니 왔을 때 같이 봤었고, 근데 오늘 다시 한번 보고 고민 좀 했지만 오늘 11일이니까 19일까지 제가 19일에 떠나거든요. 속초를 8일 남았네요. 계약금 넣었습니다. 정말
제가 제 위시리스트에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아니고 빌린 건데 그래도 제 조건을 다 맞춰주셔서 2년 동안 속초에서 한번 열심히 살아보려고 이렇게 됐습니다. 안 그래도 수영 패밀리들이랑 그 바다에 막 조개랑 캐고 막 이런 거 보여주기로 했거든요, 저한테. 근데 한 분이 연차를 쓰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데. 근데 이번 주랑 다음 주는 안 된다고, 언제 가시냐고, 제가 떠나니까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더 굳히게 됐어요. 그럼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오늘 일하시는 거 보니까 그 부동산 중개 해주시는 분이 진짜 열심히 성실하게 막 해주세요. 그래서 보니까 점심도 못 먹고 막 계속 전화 받고 힘들게 일하셔서 원래는 얘기 좀 하고 같이 밥 먹을까 했는데 그럴 시간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일 처리하는 거 보니까 되게 잘 해주시고 잘 해주실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사실 점심 같이 먹자고 하려고 했다고 얘기하니까 오늘 그럼 저녁 같이 먹자고 연락 와서 한 30분 뒤에 데리러 온대요. 저 속초에서 지인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지인에서 가까워지면 친구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분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인간관계란 게 내가 솔직하게 진심으로 하면은 진심으로 다가와요, 웬만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서로 안 맞는 거죠. 그게 있어요, 느낌이라는 게. 아, 이 사람하고는 계속 연락하고 잘 지내고 싶다. 이 사람은 나랑 안 맞는 사람이다. 지나가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속초에 와서는 진짜 좋은 분들 너무 많이 만나고 또 진심으로 대해주시고 도와주시려고 하고 그래요. 제가 막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 뭐더라? 아이, 그러니까 이 아니에요. 이랑 아이랑 비슷합니다. 근데 학교 일을 하면서 이가 많아지긴 했어요. 왜냐면 앞에서 계속 발표를 하고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학생들을 관리하고 해야 되니까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서서 했는데. 아, 그나저나 이거를 제가 이게 지금 계속 수리 중이거든요. 속초 아이가 불이 꺼져서 켜 있는 거를 지금 못 보고 있는데 이제 계속 볼 수 있겠네요. 제가 이사 갈 집 안에서 다 보입니다. 진짜 정말 뷰가 최고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영감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살고 싶은 딱 그런 그림 같은 집입니다. 아래는 작업실 겸 작업실로 하면 되고 위에서 생활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속초에서 정말 너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리고 또 점심 약속도 있고 너무 혼자 가서 뭐 외롭지 않냐 막 그런 제 걱정해주는 분도 있었는데 저는 원래 혼자서도 잘 놀고요. 그런데 좋은 분들 많이 만나서 혼자 있게 안 주네요. 어제도 그 대표님들이 갑자기 저녁 밥 먹으러 오라고 갔는데 다 합쳐서 여섯 분? 여섯 명이랑 같이 영분정
근처에 있는 횟집에서 진짜 많이 먹었어요. 제가 그렇게 그러니까 푸짐하고 가성비 좋은데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누가 놀러 오면 거기 데리고 갈 생각이에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자고. 그러니까 잠은 진짜 몇 시간 안 자는데도 쌩쌩해요. 눈도 안 아프고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근데 이분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아까 정확하게 막 시간이랑 일이 진짜 많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가 인기가 많다는 거죠, 부동산이. 또 얘기하기에 제가 계약한 곳이 세컨하우스로 많이 찾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대부분 그래요. 서울에 집 있고 세컨하우스 속초로 두고 정말 행복한 삶이겠네요. 근데 저도 행복합니다. 왜냐면 제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집을 찾아서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물론 좀 갑작스럽게 결정을 하긴 했지만 후회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여기서 이렇게 밤에 해수욕장 앞에 와서 힐링하면 될 것 같아요. 힘든 일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있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행복해서 놓치고 싶지 않아. 다행히 아빠가 그 힘든 서울대 병원 입원실에 입원했어. 그래서 엄마도 조금 편해졌어. 아, 지금 친구랑 카톡 대화 중인데. 요즘 이렇게 쓰는 게 귀찮아서. 특히 아이폰이 이게 작아요, 헤드가. 그래서 자꾸 딴 건 올려가지고. 그래서 오디오로 녹음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도 발음이 좀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잘 돼요. 사실 저희 아빠가 지금 혈액암 투병 중이세요. 왜 여러 가지 합병증도 있으시고. 그래서 퇴사하고 퇴사 병원을 맨날 모셔다 드리고 했는데 다행히 또 감사하게도 원래 서울대 병동에 입원실이 없는데 어제 입원을 하셨습니다. 엄마도 이제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좀 모든 게 약간 풀리는 느낌이 드네요. 깝깝했었는데. 여기 와서 모든 게 행복하고 근데 마음 한켠으로는 되게 그랬었거든요. 근데 여동생이랑 엄마랑 되게 잘해주고 있고 그래서 계속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엄마가 걱정하시던 일이 잘 해결이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장마철이라는데 비 안 왔어요. 네. 이번 주에 또 비 약간 계속 밀려요. 그리고 안 오고 있고. 지금 시간이 벌써 34분이에요. 왠지 정말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실 것 같아서 바다 조금 보고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이런 데를 못 찾는데 그 부동산 대표님이네요. 그 공인중개. 아,
아니 이렇게 선물 줬어요. 비누꽃이래요. 근데 오늘 저녁 같이 먹는데 저를 또 환영을 해주죠. 모든 후투 시민분들이 진짜 행복하네요. 오늘 맛있는 거 먹을 것 같습니다. 딱 봐도 맛집의 스멜이 느껴지네요. 아 근데 이건 진짜 의외다. 차가 있어서 내가 부셔다 드려야 되니까 일단 물을 마시겠습니다. 네. 그럼 저 그리고 음식이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그러니까요. 네, 약속은 없긴 한데 퇴근이 아니시네. 사장님 유주가 유자 들어간 거 사케 아이볼이요. 사케 아이볼이요? 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유주라고 요 사케가 들어간 건데 그러니까 유자만 나는 사케 아이볼. 라임 사와는 라임 들어간 거. 네, 라임 트럭인데 소주 베이스가 되고 소주 베이스. 아 일하셔야죠. 네. 라임 사와입니다. 저거 제 거 같아요. 소고기 흰무침하고 인천 소유주분 대자보마하고 그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숟가락으로 좀 비벼서 드시면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귀엽죠, 이거? 네. 떨어져도 될까요? 네네. 친절하게 잘라주셨어요. 아직 불이 안 켜져요. 1차로 맛있는 오코노미야끼 먹고 2차로는 제가 차를 사고 근데 굉장히 좋으신 분들을 계속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 제가 불안해하는 요소를 잠식시켜 주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되게 응원을 해주시네요. 그리고 만나자마자 사실 이렇게 이런 선물 주는 사람도 처음 봤고. 저는 오늘 또 굉장히 좋은 분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같이 맛있게 밥 먹고 커피도 마시고 한 3시간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사실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인생에서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제가 계속 이곳에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요. 이거는 속초와 내가 인연이 있다는 거지. 아, 굉장히 좋은 시간 보냈고 그리고 저한테 해주신 얘기 사실은 막 녹음하고 싶었어요. 녹음하고 싶은데 갑자기 카메라를 꺼낼 수도 없고 그리고 다른 것보다 좋은 친구가 될 것 같습니다. 저 속초에서 진짜 이번 주말에도 그 같이 수영하는 너무 이렇게 귀엽고 좋은 이렇게 동생 같은 분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보람되고 그런 시간 보냈습니다. 특히 오늘은 되게 중요한 날이었어요. 7월 11일 제가 이제 속초의 여행을 이제 한 달살이가 8일 남았거든요. 네, 이제 한 달살이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여행이 아닌 삶을 살아보려고 결정했어요. 그런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결정을 하게 해준 속초에서 만난 많은 정말 좋은 지인분들 감사합니다. 물론 만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되게 행복해 보인대요. 네, 근데 진짜 행복하거든요. 그게 숨길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나 봐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냈습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